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누우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뭐 수건을 완전히 펴가지고 이 상태로 이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한번 또 접습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까보다는 좀 낫지만 아무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이렇게 네 번을 접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워봅니다. 아, 아까보다 한결 낫습니다. 자, 저는 이 높이가 마음에 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괜찮네요. 자, 이 높이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높이로 일단 설정을 하고 이제 목을 받쳐야 되는데요. 수건을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받쳐봅니다. 자, 이 상태로 받쳐놓고 자, 이 수건을 이렇게 맙니다. 수건 이렇게 말았죠? 목에다가 딱 받칩니다. 아, 그러면 목이 좀, 좀 세게 받치는 느낌인데요. 그럴 때는 살짝 풀어주죠. 너무 세게 받지 말고,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받쳐봅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도 하고. 아, 그러면 목과 머리가 아주 적정한 높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수평에서 이마가 살짝 젖혀지는 정도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편하다 하는 높이가 되죠. 그런데 밤새 이렇게 꼼짝 않고 잘 수는 없잖아요. 자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상태 이 높이에 바로 하면 어깨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목도 꺾이고요. 이제 저희 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의 목을 이렇게 만져보면 목뼈가 한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옆으로 자다 보니까 목이 꺾여가지고 목뼈가 휜 거예요. 큰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어깨 넓이 정도의 높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불편하죠. 자, 이렇게 쌉니다. 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러면 이 얼굴 각도가 수평에서 이마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 될 때, 어깨가 눌리지 않고 목도 꺾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수건을 이쪽에다 쌓고, 이만큼 쌓고, 이쪽 머리 받침은 말아서 또는 접어서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쌓아서 맞추고, 전에 찍은 영상 중에 수건으로 베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렇게 맞춰놓고는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럼 또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요런 커버가 있으면 좋습니다. 요 커버는, 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머리 받침을 내가 쓰는 상태로 맞춰놓고, 이렇게 요 상태로 접습니다. 여행 갈때 반드시 챙겨야 될 요렇게 해서 나만의 베개 요 커버를 열고 이쪽에는 자 이쪽을 열고 여기다가 베개를 이렇게 쌓고 이쪽도 베개를 쌓고 여기는 돌돌돌 말아서 목을 받쳐주는 베개를 짠 하면 요런 상태의 베개 이처럼 옆에는 높고 머리 받침과 목 받침을 각각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 베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베개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여행 가서 아쉬운 대로 상당히 쓸만하게 만들어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버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텔에서 나에게 딱 맞는 베개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커버는 저희 센터에서 팝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